아멘. 귀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이웃 누군가의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남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쓰러져 있는 한심하다고 볼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위기에 처한 사람이라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한 방송에서 이거를 그 실험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남자가 쓰러지는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럼 지나가던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와서 구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딱 보더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걸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분석하는데, 그 이유가 많은 사람이 봤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아도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심각한 상황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었는데, 실제로 1964년에 미국에서 키티 제노비스라는 20대 여성이 새벽 3시 정도에 한 정신병자에 의해서 35분간 칼로 이렇게 칼부림을 당하게 됩니다. 35분간이나. 그런데 이것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그 주변에 그 이 사건을 본 사람이 38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38명이 창밖에서 이렇게 그 사건을 보면서 아무도 신고를 안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한참 있다가 한 수십 분 뭐 이게 몇 시간 지났다가 한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 와서 그걸 잡았는데,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주 미국이 큰 충격이 휩싸였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38명의 명단을 공개하라. 막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38명의 사람들이 과연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와는 다른 어떤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이들 또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걸 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연락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연락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생각을 했을 거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말로는 방관자 효과, 영어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따서 제노비스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쁜 것이니까 좋은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로 이런 분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이 제노비스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의 법을 만드는데요. 그 법은 뭐냐면,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위험에 처한다면 안 도와줘도 되지만 내가 위험에 처할 위험이 없지만 그 사람이 위험한 처한 걸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금형이나 그 징역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방관만 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위기에 처한 사람을 함부로 구했다가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숨이 위험한 사람을 인공호흡 잘못했다 그 사람이 죽으면은 제가 위험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이제 그런 그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도와줬을 때 더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법의 내용인데, 이 법의 이름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특이하죠. 그 미국의 그 1964년도에 이게 그 법이 실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유럽도 많이 실행을 하고 우리나라도 2008년 12월에 이게 그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길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 보면은 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하면은 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유래된 법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서 이야기하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용기 내어 도와주라는 그 수준의 것을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법을 말씀하신 이유는 참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누리며 행하는 그런 삶 살시길 축원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지 얻습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뭐라고 배웠냐?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율법사가 잘 대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맞다, 이제 가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율법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당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그것을 베푸십니다. 사마리아인 사람의 비유. 한 남자가 모르는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여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리고로 올라가실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여리고를 거쳐서 올라가셔서 여리고에서 이제 삭개오도 만나게 되고 뭐 소경도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펼치신 곳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 760m에 있는데 여리고는 해저 25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다보다도 낮은 곳에 이제 여리고가 있는 것이에요. 거의 1km 정도의 고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산의 지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험난해가지고 실제로 여행객들이 거기를 통해서 이제 성지순례로 많이 가는데 그 가운데 강도들이 많이 출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실제 있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한 남자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상태로 쓰러져 있는데 거길 가다가 마침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시고 그냥 지나가요.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도와주시고 그냥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무슨 그 아까 얘기했던 제노비스 효과처럼 방관자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보면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1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는 것이죠. 이 레위인과 대제사장이 그 길을 왜 갔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가거나 성지를 간 것인데 올라가다가 이제 시체를 만지면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가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피해 가는 것입니다. 종교적 이유로 그렇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을 피해 가는 것이 어쩌면 종교 지도자에게는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이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 앞에 이 두 사람과는 다르게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돕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두 종교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앞에 나왔던 레위인과 제사장과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로 사마리아인에게는 긍휼이 여김이 있었습니다. 긍휼이 여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 사마리아 사람이나 똑같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33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본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서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종교인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하시듯 하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분. 그들은 이걸 몰랐던 것이죠. 우리 속에 먼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 주일 성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헌금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걸로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판받습니까? 너희가 긍휼을 갖고 행했느냐,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갖고 행했느냐 그걸로 판단받는다는 것이죠. 요즘 남자들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남자들이 집안에선 담배를 못 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를 피려면은 밖에 나와서 피잖아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밖에 나와서 떨면서 담배 피는 남자들을 보면은 참 한편으로는 아 그렇게까지 담배를 피고 싶나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하고 안 돼 보입니다. 그런데 여름이 문제인데요. 저희 집은 1층입니다. 1층에 있는데 그 오갈 데 없는 흡연자가 여름에 담배를 자기 집 앞에서 안 피고 저희 집 앞에서 피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여기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타입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담배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 부지런도 하더라고요. 아침 6시부터 이게 담배를 피시는데 그걸 보면서 이젠 저만 있는 집은 모르는데 저희 있는 갓난아이가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젠 약간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자기 집에서 담배를 안 피고 남의 집에서 담배를 피는 것일까?
뭐 몸이 안 좋으려면 혼자 안 좋지 남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막 이런 화가 나는 것이죠. 가끔씩 차를 모는데 갑자기 끼어들기를 해서 사고가 날 뻔하면 화가 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있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저를 비롯해서 다른 부목사님들도 참 안 된 꼴을 당할 때도 좀 가끔씩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가 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기 때문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이죠. 예전에 그 제 믿음의 동역자 그 평신도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자기가 신도림에서 이렇게 지하철을 환승을 하는데 신도림에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퇴근 시간에 갈아타는데 자신을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막 그 막 퇴근 시간이니까 술 냄새에 땀 냄새에 그 스트레스도 있고 자기도 피곤하고 해서 짜증이 나더래요. 이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게 짜증이 나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가? 이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이 있는가? 이 사람들에 대한 전도의 열정이 있는가를 그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 사람들을 짜증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에 이렇게 좀 회개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못박으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한지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던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같은 상황 같은 사람을 바라봤지만 제사장과 이 레위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를 거룩하게 해야지 내가 지치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를 보고 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고 누구는 부정한 것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 거기서 궁휼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궁휼함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월 24일 날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하늘 날아가서 그 상급을 많이 받겠다, 내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고 싶다, 이렇게 그 상급을 많이 받기 위함은 아니죠. 사람들에게 나 이 정도 전도했어 라고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스스로 자위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왜 전도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궁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한 눈물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 행사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가?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 대한 궁휼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참으로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궁휼의 눈을 가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희생하는 사랑. 사랑을 정의 내리라고 하면은 수많은 낭만적인 이야기들이 있죠. 막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랑은 사실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낭만적이지 않고 도리어 되게 처절하죠. 누가 노래했습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렇죠. 그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도 맞을 수도 있지만 더 엄격하게 하면은 사랑의 씨앗이 눈물입니다. 반대라는 것이죠. 사랑의 씨앗이 눈물. 눈물을 통해서 사랑이 이게 그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눈물 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 나는 일들로 인해서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눈물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가 한 2주 전에 태어났는데요. 엊그제 그 우리 갓 태어난 아기 사진과 함께 협박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려면 160만을 가지고 오라. 산후조리원에 있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미안하니까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요. 그 산후조리원에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아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산후조리원 2주를 마치면서 나오면서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여기서는 밥도 다 해주고 이렇게 그 밤에 피곤할 때는 거기서 이제 아기 그 수유도 해주고 하니까 참 우아하게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우아하게 보낼 수 있어서 첫 아이를 키우면서던 우아하게 못 지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도 보고 큐티도 차분히 앉아서 큐티도 좀 하고 차 마시면서 책도 좀 읽고 자기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운동도 하고 이러니까 아, 이런 우아한 삶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 집에 왔습니다. 어젯밤 5시부터 이제 아기가 두 명이 깨가지고 이제 울기 시작하는데 잠을 못 이루죠. 아이를 키운다는 건 참으로 힘든 일이죠. 저는 부차적이지만 1차적으로 이제 맡고 있는 아내 입장에서 참 힘들어 보입니다. 전쟁의 시작입니다. 아기를 돌보느라 집에 있을 때는 제대로 씻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아침에 날 배분 가다가 이제 교인 만나서 되게 좀 뻘쭘한 경우도 있고 좀 안 만났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집은 난장판이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죠. 아기가 있을 때는. 그리고 이제 식사 차리느라고 아기 돌보느라고 이제 꽃다운 청춘이었던 그 아가씨는 이제 아줌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아이 키우는데 이제 다 바치는 것이죠. 비단 저희 집사람만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런 처절한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희생 결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세 명을 가지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희생 없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서 긍휼히 여기는데 거기서 그냥 아 불쌍하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서 자기에게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인 숙에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같이 묵으면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가야 되니까 얘는 두 데나리온이나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줘라. 혹시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더 내겠다. 완벽하게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돈과 정성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의 여행 일정에는 없던 일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자기가 괜히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일정, 돈, 시간, 정성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내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시겠습니까? 전도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죠? 없으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뭐 가까이는 우리 가족 가운데 있을 테고 또 우리 친구나 뭐 먼 사람들의 한 명씩 꼭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사랑을 전해주는데 어떻게 전해겠습니까? 마음만으로 될까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정성을 쏟아부어서 하는 그런 희생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도하겠다는 대상에게 희생과 헌신으로 돌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과 시간을 정성을 들여서 나를 살찌는 것이 아니라 내 배를 살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섬김을 베푸시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타인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타인 중심적 사랑. 자,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반대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왜 하필 사마리아 사람일까요? 사마리아 사람. 성경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큽니다. BC 기원전 1000년경에 이제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왕위를 이어받은 다윗이 이제 다윗 왕조가 시작되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 왕위를 이어받다가 그 아래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 이르러서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 남 유다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남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고 북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와 남유다의 수도는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정치적인 적대관계에 있는 적대세력인 것이죠. 지금도 사마리아 지방에 사마리아 유대인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그 보통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오경을 따르는 사마리아 유대인이 560명 통이 지금 이게 살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나라인데, 근데 문제는 다 유대교 아닙니까? 다 히브리 그 민족으로 이렇게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BC 722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근데 아시리아의 그 정책은 뭐냐면 그 나라를 완전히 와해시키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나서 사마리아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데로 다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가서 그거 살게 하는 거예요. 이주 정책이죠. 옛날에 스탈린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선족들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갖다 실어나서 숨어버리고서 민족을 와해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인데 아수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그곳에 이제 이방인들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종교도 생겨나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쪽에는 참으로 혼합 종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런 이방인과 혼합주의된 사마리아인들은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남유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피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타락한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이후에도 이제 사마리아와 이제 그 예루살렘은 계속적으로 적대 관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제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벽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것을 방해합니다. 방해하고 또 이제 나중에 기원전 172년경에는 유대 왕국이 있었는데 그 유대 왕국에서 다시 이제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완전히 와해시키고 적대 관계가 계속 형성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 적대 관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로 지나갈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남자가 왜 나한테 말을 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서로 이야기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지금 불쌍해 보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적대시하고 그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앞장인 9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려 그래요.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나도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여기로 지나가면 안 된다.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젠 이 그 야고보와 요한, 이 불같은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마을을 멸망시키고 싶다. 어느 마을이 생각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 근데 그렇게 그 우리를 받아들인 저곳을 이렇게 불을 내려서 멸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돌아보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꾸짖으시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10장 10절에서 1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70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너희가 파송돼 가는데 곳곳에 갈 것인데 그 동네에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그 우리 발에 먼저 떨어버리라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줄 알라 하고 이렇게 떨어버려 나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주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다분히 의도성이 있죠. 이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는 그 마을을 보고서 발을 떨어보고 나와라. 하지만 그것은 너희가 심판할 건 아니지만 심판 날에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건드기 쉬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 이 주제 가지고 얘기해서 그렇지 사마리아인 사람 자체가 착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쁜 사마리아인 적대적인 사마리아인이 착한 행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고 이 율법사에게 물어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율법사가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의 이웃은 누군 것 같냐? 라고 물어보지 않고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관점이 다른 것이죠. 초점이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사한테 너 이 가운데서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다면 아마 이 율법사는 뭐 제사장이나 레위나 유대인들 아니면은 이 강도 맞는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라고 얘기했을 것이지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관점이 다릅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때 이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도 않아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기의 그 고집을 아직도 꺾지 않는 것이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에는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인 그 질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잘난 사람, 착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 정치적인 성향이 같은 사람을 이웃으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뭐 내가 보기에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을 이웃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 저 사람 나의 이웃이다, 저 사람 나의 이웃이다라고 내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 수련회 가면 많이 하는 게임인데 그 게임의 룰은 이렇습니다. 한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사람이 둘러 앉아요. 그리고 술래가 한 명 있는데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물어요.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네 아니면 아니요 두 가지 대답하는데 네 그러면은 양쪽에 있는 사람이 자리를 바꿉니다. 그리고 바꿀 때 이제 술래가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면은 자리를 뺏는 것이죠. 그리고 못 잡은 사람이 술래가 되는 건데 네 그럴 때는 둘이 바꿉니다. 그런데 그 아니요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은 술래가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얘기하죠. 저는 생각하다가 빨간 양말을 신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 모인 사람들 중에 빨간 양말을 신은 사람들끼리 자리를 싹 바꿉니다. 이 게임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하고 해야지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러니까 그 게임을 합니다. 청년 시절부터 이 게임을 많이 했는데 이 게임을 하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네라고도 대답하지만 그럼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 잘 안 합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남자를 사랑합니다 하면 남자만 바꾸고 머리가 긴 사람 사랑합니다 하면 머리 긴 사람끼리 바꾸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을 받을 때 그 대답을 할 때 이게 사실 정직한 게임이다, 진실된 게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정한 기준에 맞춰서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 괜찮은데 냄새나는 사람은 참 참기가 힘들어요. 나는 뭐 그 다 좋은데 일본 사람은 내가 참기가 힘들어요. 나는 이런 사람은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좋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의 이웃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이웃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너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방인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런 우리 종교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중심을 벗어나라. 누가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고통받고 좌절하고 자살을 하고 싶어하는 고통받는 그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모두가 싫어하는 그 사람, 모두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너가 그렇게도 미워하는 그 사람의 이웃은 누가 되겠느냐? 누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2007년에 제가 이제 그 제 기억에 버스를 타고 가면서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었습니다. 기억나실 텐데요. 그 4월 며칠이었는데 그때 그 뉴스에서 이렇게 첫 방송이 나왔습니다. 한 미국에서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한 중국계 한국인이 총기 난사를 해서 32명이나 죽고 29명이나 부상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계 미국인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기사가 처음 기사 나오면서 이제 댓글이나 인터넷 기사나 이제 중국의 후진성 그리고 중국의 잔혹성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참 많았죠. 뭐 중국을 비하하기도 하고 뭐 조롱하는 그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뉴스에 바로 떴는데 그 중국계 미국인이 바로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조승희 씨. 조승희 씨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이 이제 그 중국계 미국인이 한국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로 인터넷상에서 참 같은 한국인으로서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미국에 참 미안하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저런 미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개탄하는 소리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는 1.5세니까 한국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인이 아니라는 거리두기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때 주미 대사였던 사람은 자기가 32일간을 단식하겠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사과를 하기도 하고 그때 대통령은 친필로 유감 표명을 세 번이나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 한인들이 이제 보복당할까 걱정하고 두려움도 하고 조승희 씨에 대한 원망과 뭐 불평, 어쩌다 한국에서 저런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막 그런 그 분위기가 많이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미국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사실 우리에게 참 충격적이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얼마 후에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추모하는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희생자는 32명이었는데 33개의 추모비가 세워진 거예요. 그 하나의 추모비는 조승희 씨를 위했던 것이 조승희 씨를 위한 거였습니다. 미국인들은 그 희생자 32명만을 위해서 추모한 것이 아니라 같은 그 가해자인 조승희 씨를 위해서도 추모비를 세워놓고 그 위에 꽃도 갖다 놓고 그 위에 이제 그 위로의 편지도 많이 써놨다는 것이에요. 그 엽서 가운데 하나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너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필요로 했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가슴이 아팠단다. 머지않아 너의 가족이 평온을 찾아 치유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이 조승희 씨에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놓지 않았다는 자신들의 사회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 취미나 성격이 같은 사람만을 이웃삼아 즐거워하던 우리들, 그런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의 이웃이 아닌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그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들의 이웃이 누가 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파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랑에 너무나도 목말라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 사랑을 만나기 위하여, 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너무나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사랑은 결코 채워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채워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샘물만이 그것을 만족시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을 필요로 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나눠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또 대답을 잘하는 율법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like this.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로만, 입으로만, 행위로만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나 화나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